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탕후루 드디어 만들어보게 되었는데 말이죠. 탕후루라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 탕후루는 송나라 때부터 만들어져 온 중국의 전통 과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행 지났다고요? 유행 개 맨날 할라 그러면 지나냐? 뭐 탕후루를 위해서 제가 오늘 마트에서 장을 좀 봐왔습니다. 딸기 할인 20%, 400원 할인해줬네. 고마워. 탕후루로 삼행시를 해달라고요? 탕! 탕평책을 펼치거라. 후! 후장은 어떤가? 루! 루루루루. 죄송합니다. 예. 전 딸기 탕후루를 만들 건데, 딸기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딸기 물 200g, 물을 그램으로 하나 보통? 물을 보통 그램으로 따져요? 그리고 설탕 300g. 와, 설탕 오지게 많이 들어간다. 오지게 완전 신세대. 그리고 물엿 5t.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거 만들어서 오늘 안 먹을 거야. 굳혀야 되거든. 내일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끝나고 따로 또 뭐 제가 또 신박한 컨텐츠를 준비했다는. 오케이? 빡. 오케이 아니야? 물을 진짜 200g이야 200ml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물 이거 200g 넣어볼게요. 과연 물 200g은 200ml일까요? 그것을 제가 이거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니야. 설탕 300g. 300g이나 들어가? 이거 먹으면 뭐 그이 뭐 건강에 좋아지겠는걸? 설탕 양 실화냐? 이게 사람이 먹는 거 맞아요? 이건 탕후루가 아니라 그냥 설탕 아니냐? 설탕?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물엿 5스푼. 반지 판다. 5스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탕후루라는 것은 사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왜 자꾸 망했대. 진짜 인생 한번 망해볼래요, 여러분? 이거 좀 살짝 섞어주시고, 이 끓여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거 꼭지를 일단 다 잘라줍니다. 꼭지를 다 잘라주세요. 이 꼭지 판다. 판다. 꼬지세요, 에드머님이라고. 개새끼. 말 너무 심해. 자르면 안 된다고? 잘라주래요. 죄송한데 안 돼? 썰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채팅창에 내가 뭐 미사일이라 이렇게 누른 것 마냥 무슨 뭐 나 토도아. 다짐 나와서 안 군다고? 사실이야. 아 손으로 뜨더라고. 자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뜨더라. 그럼 블로그 저 새끼. 아. 근데 어떤 탕후루는 보니까 아예 꼬다리 안 따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바보야? 끼 부리지 말라고? 끼 좀 부리지 마. 어 제님 5달러 감사드립니다. 딸기 하나만 냠 해달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개수가 안 맞. 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제 이 딸기를 하나씩 살짝 쥐어가지고 수분을 짜내줘야 돼요. 네. 어! 딸기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냥 뭉개져 버리네. 냠. 딸기 먹방으로 바꾸자고? 이제 딸기 손질은 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아님 생각 얼어두셔. 이거 끓이면서 저어주지 말래. 그러니까 끓이기 전에 저어줘야지. 끓이면서 저어주지 말고 그냥 부글부글 올라올 때까지 그냥 냅두래.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관리자가 없네? 관리자 하실 분 오늘 1일 하루만. 오늘 관리자 하실 분은 샵 하고 관리자 모드 하면은 제가 그 중에서 뽑아볼까요 한번? 아 진짜 젓고 싶다 이거 근데. 어 미치겠네. 중요한 건 끓일 때 저어주지 마세요. 중요 중요. 그냥 가만히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근데 참고하면은 저어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강불에 끓이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존나게 많네 아주. 근데 이분은 딱 잘라주는데? 토끼를 잘라주는데? 이분 되게 고수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 저을래 이거. 어 기분 좋아. 그렇지 이런 건 저어줘야 돼 끓을 때는. 어 안 된다고? 저으면 굳는다고요? 아 진짜? 아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에이 무슨 젓는다고 망해요 이게. 내가 뭐 두 번 속을 거냐냐? 이거 10만원짜리거든요 스테인레스 바트.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박이겠다 진짜. 안 걸쭉해지네 아직? 언제쯤 걸쭉해질라나? 뭐 만드냐고? 돈가스요.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저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줘봐. 자, 물엿 한번 먹어볼래. 물엿 먹방. 졸라 맛없네. 야 딸기 딸탕후. 딸탕후. 아니 근데 이거 안 저어주면 그럼 언제 걸쭉해졌는지 알고 그걸 확인을 해? 뭐 손가락 담갔다 빼면 됩니까? 와 요즘 유행하는 거라 그런지 이거 딸기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 많이들 들어오시네. 어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젖진 않고 확인만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안 돼. 완전 걸쭉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기포가 커지면 끄세요? 그래 저렇게 말을 해줘야지 무슨. 손가락을 담가보세요. 뭐 에드머님 똥구멍에 묻혀보세요.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제 채팅창에조차 제 편이 아무도 없으면은? 거품이 좀 끈적하게 부글거릴 때? 그거처럼? 그거처럼 말하는 거 맞지? 카메라 때마침 꺼졌네? 뭐 지금 원래 끌라 그랬어? 개새끼. 자 여러분 소 옷을 다 끓였고요. 어느 정도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걸쭉해졌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솔직히 된 것 같고. 자, 일단 딸기를 요 산적꽂이에다가 세 개씩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이거 끓일 때 미리 꽂아놨어야지, 멍청아. 에이, 근데 이거 금방 꽂으니까 너무 화내진 마시고. 호호. 휘. 가색 되면 안 된다고? 안 되면 되게 알아. 그게 제 사전이에요. 오, 벌써 굳어. 개신기해. 오, 맛있겠다. 나 이거 성공적인 것 같은데? 해시태그 성공적. 이거 진짜 성공적이다. 근데 진심. 이거 실패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노래 부른다. 이거 먹고 쓰다 하지 말라고? 어, 안 할 거야. 냉장고 냉동고에 넣지 말라고? 아, 실온 건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거품이 나지? 근데 불을 껐는데 왜 거품이 나지? 나 이걸로 달고나 해 먹을까 여러분? 아, 불 껐어요. 제 생각엔 제가 탕후루게 좀 획을 긋지 않았나 쓸 것 같다고? 그럼 내가 맛을 한번 봐볼게. 어? 하나도 안 써요. 뚜껑이 뚜껑이 안 당겨. 저는 여기서 또 머리를 굴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 오목하고 그래가지고 반대로 하면 또 닫혀지고, 근데 반대로 닫으면 고정이 안 돼. 왜냐?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 설탕물을 발라주세요. 이게 천연 접착제야.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딱 붙이면 돼. 그냥 그럼 안 떨어져. 떨어져요. 자,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탕후루 완성했고 굳혔다가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탕후루를 만들고 대략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 말이죠, 드디어 탕후루가 다 굳어서 이제 먹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 굳은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거의 저는 뭐 탕후루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다. 탕후루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탕후루 하면 또 ASMR 아니겠습니까? 일단 냄새는 진짜 탕후루 그 자체 냄새예요. 제가 성공한다 했죠? 오, 개 맛있다. 맛있다. 어? 탕후루계의 새로운 지평을 어? 열었다. 탕후루 이빨에 부딪히는 소리. 탕후루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대량 생산해서 에드머의 헹크버크 딸기 탕후루 편의점에 납품하겠습니다. 그 막 일본 편의점 가면은 단고 이렇게 꽂혀가지고 팔잖아요. 저는 탕후루, 그러니까 한 꼬치에 5,000원. 왜냐면 만들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이거 댕박 사건인걸? 일단 맛을 설명드리자면은 그 겉에 발려져 있는 이것 마치 사탕과도 같아요. 정말 달콤한 천연 사탕. 이빨에 전혀 달라붙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특수 공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보고 계시는 편의점 뭐 업계 종사자분들, 납품은 곧 시작되니까 미리 예약 안 하시면은 그쪽 편의점에 못 넣어드려요. 뭐 GS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그럼 GS에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건 미래에 대박이 날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미리 연락 주시기. 그 아무튼 그 달콤한 사탕 안에 미지근한 딸기, 하지만 그 안에 딸기의 과즙이 가득 들어있는 그이 뭐 비타민. 근데 좀 덜 굳힌 것 같아. 과즙이 좀 많이 새나왔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말이라면 사실상 귀등으로도 안 들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뭐 꼭지 부분 칼로 썰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칼로 안 썬 부분이 더 잘 되긴 했어요. 과즙이 잘 안 나와서 그 부분이 더 잘 굳고 더 잘 모양이 나오고 그 됐어.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할게. 그래도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고든 냄비처럼. 아, 단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요청을 내가 아까부터 무시를 해버렸네?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걸 못 봐서 말이야? 냠.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뭐 설탕 갈색이 되면 뭐? 쓰다고요? 드셔보셨어요? 아유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줄.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여러분 설탕이 갈색이 안 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써요. 너무 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다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